어떤 운동인가요? 제가 스쿼트를 하면 선생님이 제가 이제 1대1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스쿼트를 똑바로 못한대요. 그러면 역효과가 난대요.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뭘 잡고 지지하고 여긴 지금 엉덩이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무릎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. 이거를 하루에 30개 하면요. 다음날 엉덩이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. 근데 그게 운동했다는 증거예요. 정재윤 씨의 활력 비법 중 하나, 바로 외발 스쿼트인데요. 여기서 포인트는 지지대를 잡고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랍니다.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워 힙업은 물론 활력도 업 시켜준다는데요.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제 걸어볼까요? 본격적으로 공원을 걷기 시작하는데요. 활력의 아이콘 정재윤 씨는 걷는 방법도 특별합니다. 천천히 걷는가 싶었는데 제작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걸음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 빠르세요? 네, 제가 좀 빨라요, 걸음이. 그냥 걸음도 빠른데 이거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걷게 되더라고요. 힘드세요? 그럼 집에 가세요. 이 정도는 나 빨리 걷는 것도 아니야, 이 정도는. 정재윤 씨만의 활력을 채워넣는 비법, 타워워킹이었습니다.